님아 오늘 컨셉이 따로 있음. 뭐요? 오늘 눈쟁이님은 오늘 저는 눈쟁 보심. 그래서 삐리릭 삐리릭 이런 식으로 되어야 돼. 컴퓨터 허그 안 당하게 해주는 이 AI 봇. 아니 장비가 아니야. 아니, 장비지 이제 그럼 기계면 장비지. 자 시작할게요.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주현입니다. 오늘은 세계 장소 세계에 있는 모든 게임 장비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컴퓨터를 허그를 안 당하게 해주는 로봇을 데려왔습니다. 자 한번 보실게요. 컴퓨터 맞추는 흐부를 안 당하게 해주는 눈쟁 보십니다. 눈쟁이님 먹고 살기시죠? 아니 하라며요!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빠빠 눈쟁 전자 님 님 번호 잘 안 되어 있었어. 왜? 아 이거 폰으로 초과돼가지고. 아 그래요? 이거 일단 컴퓨터 둘 다 연결해놓고 초보도 연결해놓긴 해놨어요. 그래요? 재원님의 교육과정 눈사트 재원 뭐라고 해야 되죠? 손님님? 네 사장님님 그럼 시간이 네 어디서 준비해보면 뭐 컨텐츠 사이에서는 막 이제 절반 먹을 시간 아닌가? 아니 그 제가 자려고 했어요. 아 네. 일단 원래 컴퓨터 관련 사람들은 자려고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로 아 설치를 안 했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나중에 하면 되는데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뗐다는 소리 아니야. 아 얼마나 기특해 이미 다 해놓고. 아니 그랬으면 내가 강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. 이제 제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온 거죠. 아 그렇죠.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냐. 이 원격으로 설정해주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. 그치 원격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. 진짜 그러니까 내가 가기가 애매하다 아니면 너무 멀어서 오라고 하기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 제 생각에 눈쟁이님 서울에 집 하나 두고 인천 하나 두고 부산에 하나 두고 경기도 쪽에 하나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심지어 바텀에는 오버 시스템도 안 바꿨음 내가. 아 근데 이거 원격 하면 바텀에 안 보여요. 이제 뭐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아니 이제 G6니까 G6를 깔도록 하겠습니다. 어? 2 플러스 4는? 7! 정답입니다! 님아 이거 땀 많은 동안 심심하니까 제가 님 그려드려요. 진짜 뭐야 뭐하는 짓이야 원격으로. 눈쟁이 도대체 왜 세팅 저장 안 해놨어요? 어떤 거요? 아 이거 다 OBS고 자시고 다 세팅해야 되잖아요 새로. 에이 괜찮아 괜찮아.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됐고 어디 갔지? 이거 깔았었나요? 어? 저 사실 핸드폰을 안 보고 있었어요. 아 그 재원님 네 중요한 게 있음. 뭐예요? 저 배고픔. 저 원래 자려고 했는데 배가 원래 이제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그냥 안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을 계속 할 거면 허기를 못 참아요. 그러면 제가 좋은 거 추천해드려요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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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리아 하나도 먹어. Why do I need to log in? 저희 로그인을 원해? To use any other go? 빨리 하고 있잖아요. 하고 있어. 야 뜬금없는 이사정을 듣고 눈쟁이가 만약에 남 여자였다면 뻔조롭 때 원정상. 원정상? 이유는? 드디어 컷해? 뭐라고요? 아니. 제일 음란한 사람. 너 눈쟁이 생일 축하. 고마워요? 20일 지났는데? 야, 이거 유튜브에 나오긴 하죠. 유튜브 때 만들어드린 김정은 씨 컴퓨터를 세팅해드렸다면서. 아니요. 안 해요, 네. 하지마. 아무것도 하지마. 언제나 내 맘속 탑 때문에 뭐야? 개 똑같아. 그럼 잭스. 짜잔, 내가 돌아왔대. 문도 눈쟁이 고추를 자른다. 내 고추를 왜 잘라? 뭐요? 님 이거 세팅 저장된 거 좀 주세요 진짜.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씩. 진짜 정말. 아 님도 그거 필요해요? 혹시 뭐 생방송에서는 저작권 있는 음악 트는데 다시 보기에는 안 넘는 거? 아 그런 게 있어요? 이번에 그 패치 돼가지고 OBS에서 패치돼서 할 수 있어요. 혹시 그거는
네, 그렇게 하게. 근데 좀 귀찮을 수도 있긴 있어요. 그 설정 보면 다 있는 거 아님? 네. 잠깐 내가 나중에 해보면 내가 똑똑할까 안 되면 또 그렇게 한 2시간쯤에. 그냥 저를 지금 불러서 저 하는 김에 세팅을 다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오케이. 재원님 그냥 세팅 돼 있는 거 들고 오면 안 돼요? 개빡치네 이거. 아니 그냥 아니 세팅 그냥 복구돼서 가지고 오면 내가 이지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어떻게 들고? 어? 네, 님 아무리 이거 잘한다 해도 가끔씩 한 가지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이게 잊지 않고 기억에 남음. 아니 그 어차피 처음 하는 사람들 세팅할 때는 어차피 해요. 혹시 세팅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애가 누구임? 그 재원님이라고. 그 사람 착하던데? 아 그 사람 착해요. 근데 막 뒤에서 막 노래도 해주고 응원 많이 해주잖아요 그분은. 잘 모르겠어요. 제 게임컷 먹었음. 뭐 오버치가 이상해. 나 안 보임. 나 OBS로 봐야겠다. 뭐야 나 뺑기 먹고 있었는데 니 뭐하는 짓임. 나 큰일 날 뻔했네. 아하하하. 보임 되실려? 아니 안 보임. 좀 이따 깨우자. 이거 다 세팅 끝나고 지금 내가 세팅하고 있거든. 눈쟁이님이 지금 봐주고 있고. 너가 세팅 당하고 은혜님은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하고 있어. 양아치야. 저번에 꿈이 양아치라서. 야 뭐 해야지 도와줄 거 있나 눈쟁이님?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게임하세요 게임하세요. 이렇게 잡아주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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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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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소코 나오는 거? 와우 뭐야 진짜 받은데? 지금 눈쟁이님이 지금 유튜브 녹화 중이야 지금 이게. 자 눈쟁이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. 눈쟁이란 오버워치 배신한 사람. 전 둘 너도 너도 그래서 그 점이 유용해서 초반에는 빠르게 잘하는데 시간 좀 지나면 때문이 됩니다. 그 재원님 그 마이크 위치 원래 본인이 쓰는 위치에다 놔둬 보세요. 그래요 제가 세팅한. 오케이 자 지금 제가 게임하는 것처럼 연습하겠습니다. 재원님 고함 질러 보세요. 고함. 오케이 좋아. 마이크는 잘 들리는 것 같아 일단은. 지금 스피커도 들림? 안 들리는데 이거? 안 들려요 저. 아 잠깐만 이거 보여주세요 브리오로. 테이블. 아니 모자이크 처리 오지게 해야겠네. 첫 번째 꽂혀있고 아 스피커가 초록색 저게 지금 스피커예요? 네 이거. 그럼 사브레에서 제대로 안 꽂혀있는 거 아님? 스피커 넣었어요. 제가 세팅하겠습니다. 그 오버워치 한번 켜보실래요? 게임컴에서? 네 오버워치 보고 싶어. 아니 일단은 이거 테스트 해보시고. 왜 보러 가냐면 제가 지금 사블 G5를 쓰고 있거든요? 네 사블 G6가 네. 지금 라이젠을 썼을 때 버그가 하나가 있어요. 라이젠을 네. 썼을 때 버그가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인텔 시스템 쓰다가 라이젠 시스템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? 네 근데 님도 지금 게임컴이 인텔 쓰다가 라이젠으로 바뀐 거잖아요? 네 그게 게임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치지직 하면서 나가요. 그럼 안 되는데. 그럼 이제 G5를 사시면 돼요. 니가 또 해야 돼? 아, 일단은 해보세요. 님, 그 화면 갈라지는 거, 그때 패스트 싱크라고 제가 세팅해드렸었잖아요. 근데 G싱크 모니터 쓰면 그냥 G싱크에다가 수직 동기화 걸면 되거든요? 수직 동기화? 인게임에 수직 동기화 지금 키시면 돼요, 그냥. 그러면 녹화하면 안 잘림. G싱크가 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수직 동기화를 키면 인플렉 오지게 커지는데, G싱크 켜져 있는 상태로 인게임 수직 동기화를 켜면 좋음. 그것만 하면 거의 끝 아니에요, 지금? 그쵸. 고생했어, 재원아. 이 시간에 힘을 써준 재원이한테 감사드립니다. 개빡친다. 누드님 지금 제가 귀찮은 거 아니시죠? 예. 뭐야 그냥 얘인데 얘? 예. 잠깐만 너 게임컴 소리 안 들린다. 맞네 그 버그네. 이게 사블 G6 버그 있는 거 맞는 거 같아. G5 사야 될 거 같아. 아 저도 집에 G6 두 대나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해봐도 계속 버그 생겨가지고 G5 쓰고 있거든요? 근데 G5는 그 버그가 없어요. 재부팅하고 데팅까지 했다가 될때 해야 되네? 재부팅하면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틱 하고 소리가 날아가요. 틱 그리고 다음 그리고 재부팅하는 거 아니면 소리 다시 안 살아나. 쉣 제가 한번 고쳐보. 사블 그냥 G5 사세요. 사블 펌웨어 패치 되는 거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라이젠 4세대만 쓰면 그러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여기로 와봤어요. 게임컴임? 네. 바뀐 느낌이 안 듦. 그만큼 제 마이크가 소중하다는 뜻이죠. 그만큼 제 세팅이 완벽하다는 소리죠. 촤! 촤! 아니야 이거 뭐임?
일단은 그러면 이거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만 넣으면은 오디오 세팅 끝나고 캡처보드 받아오는 것도 뭐 딱히 문제 없지. G5만 빨리 구하시면 될 듯. 그거 로켓 배송 될 텐데? 아직 오버시스템은 이런 거 다른 부품까지는 취급 안 함? 아, 안 됨. 말해서 아직 오버시스템에서 나 돈 입금해달라는 소리 안 하던데 설마 님이 해준 거임? 아 그 정도는 아님. 아직까지 돈 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컴퓨터까지 보내줬는데 설마 에이 눈쟁이니 아 감동스럽게 뭐야 그런 거 보지. 아니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재원님 이제 그 필요 있음 피부 보정 이제 컴퓨터 바꿔가지고 피부 보정 넣을 수 있을 텐데 무난하게. 이거 그 무료 체험판 끝나고 나서도 그 피부 보정 기능은 무료로 계속 쓸 수 있어요. 유캠하고 퍼펙트 게임하고 똑같은 사이트 건데 사이버링크 거 사람들이 유캠을 쓰는 이유는 유캠은 화면 전체 보정을 보는 게 돼요. 저건 사람 얼굴 한 명만 돼. 그래서 그러니까... 내 친구 얼굴 가린 다음에 나부터 그치 그치 그럼 이거 누군지 맞춰보세요. 저 누군지 알 것 같아. 뭐야 아까 전에 고맙다며요. 고마운 거 아닌 것 같은데? 고마워서 그린 건데? 한번 해보셈. 더러운 피부를 뽀송뽀송하게. 저 그거잖아 욕망이잖아. 어우 각자의 중요성. 아 그만해. 오 섹시해. 아 그만하라고요. 나머지 세팅은 뭐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오디오 세팅이랑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? 예 드디어 세정 끝. 이제 컴퓨터 잘 써야지. 그전에는 왜 잘 안 쓰고? 네, 감사합니다 님아. 아 늦은 새벽 피곤할 텐데 고생했다 나 자신. 재원님 좋은 사람이에요. 그래도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카카오톡으로 입금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. 카카오 네, 아니 500원 씨발. 500원? 아 참 정말 돈을 좀 많이 뜯다니까. 와 이거 맛있는 거. 와 뭐, 이건 좀 진짜 와 빅맥. 이건 AS가 아니고 메인 투컴 세팅해줬잖아요. 지금 그래서 안 받을 거임? 아, 받을게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맥세권인데 또 어떻게 아시고? 아, 일단 제 오버워치 하는 거 보고 가세요 한번. 감상임? 뭘 보란 거예요? 아, 재원님 오버워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오버워치 배신원 주제 지금 무슨 소리? 너도? 배그 너도?